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. 자 오랜만에 진짜 이게 언박싱 하면서 오늘 굉장히 멋있고 귀엽고 이쁜 친구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. 썸네일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닐이 멋있는 친구들입니다. 여기 안에 있고요. 자 바로 짜잔. 자 지금 얘기 친구들이 지금 베이비 상태로 왔습니다. 오 건강하게 왔나봐요. 잠깐만요 한 마리만 꺼내볼게요. 와 뭐야 쟤는 발색이 한 마리가 다른데. 헐, 헐. 뭐야, 너무 귀엽다. 와, 얘는 색깔이 좀 독특하다. 얘는 뭐지? 대부분 어릴 때는 이렇게 패턴 무늬가 있고요. 우선 성장하면서 색깔이 바뀌는데. 자, 이제 샵에 도착을 했습니다. 사실 하루 정도 지나서 이 친구들 적응 기간을 줬고요. 짜잔, 제가 사육하기 위해서 뚜롱 두 마리를 데려왔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 혹시나 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썸네일에서 본 친구랑 얘랑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잖아요. 지금 얘네들은 베이비고요. 여러분들 이 친구들은 지금 굉장히 작고 이제 발색이나 이런 게 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줄장시 도마뱀 같은 비주얼이지만 2에서 길면 3개월 정도 기르면 확실히 명확하게 커지고 색깔도 에메랄드빛 또는 초록색과 발색으로 나옵니다. 보통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이제 와일드 개체가 초록색 빛이 많다 하고요. UVB 등을 켜주면서 인공적으로 키운 친구들은 보통 에메랄드 빛이 많이 나온대요. 이 친구도 에메랄드 빛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아요? 마리를 데려왔는데 도망가지도 않고 너무 얌전하고 먹이도 잘 받아먹는 친구를 확인을 하고 데려왔습니다. 잘 보면은 이게 같이 태어난 친구일 텐데 발색이 지금부터 벌써 달라요. 뭐 성별은 이제 발색으로 지금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나중에 커가면서 그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. 이 친구들은 사이테스 2급입니다 지금 생김새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귀엽기도 한데 얘네들은 무족 도마뱀과고요. 속으로는 아브로니아 속입니다. 근데 아브로니아 속이 저는 이제 대피랑 그라미니아라고 두 종류밖에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거의 약 30여 종의 아브로니아 종들이 있더라고요. 진짜 많았어요. 여기 사진에 보이는 친구인데 여기에 있는 친구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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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친구. 진짜 너무 많았습니다. 굉장히 독특하고 많은 아브로니아 종들이 있다라는 건데 저는 그래도 그 중에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친구가 좋습니다. 이 친구들이죠.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친구를 키워보겠다고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챙겨왔어요. 우선 모스매트 바닥에 깔아줄 건데 한번 이것저것 막 바닥재랑 많이 가져왔는데 바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재활용을 많이 했습니다. 이건 사슴벌레의 재활용이에요. 자 이제 사육장을 꾸밀 거예요. 이 친구들은 저온종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환기가 잘 되는 사육장이면 좀 더 온도를 낮추는데 좀 도움이 될 거고요. 이 친구들을 제가 처음에 바닥재를 깔아줄까 하다가 여러분들 뭐 나름대로 사육하는 방법은 제 각기 다르겠지만 저는 이번에 모스 매트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. 이게 개구리 키울 때나 이런 거 굉장히 좋고 보들보들하고요. 이제 세척이나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했고 보습 효과도 굉장히 좋아요. 얘네들이 물을 잘 먹거든요. 그 이후에 얘네들이 이제 교목성이기도 하고 이제 이파리 되게 좋아해요. 그러니까 이렇게 꾸며주고 이제 두 번째로는 좀 쓸모없는 걸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. 이거 나무 하나 넣어주고요. 어 좋아요. 이런 데 올라가서 이제 잠도 자고 멍 때리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거는 청쿠요목이라는 건데 모양들이 되게 제각기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나름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런 부분에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름대로의 이제 루트를 만듭니다. 자기들끼리 돌아다닐 수 있는 루트 또는 은신처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냥 이곳저곳에 아무렇게나 넣어줍니다. 사육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온도나 환경만 습도만 잘 맞춰주면 되고 꾸미는 것들은 여러분들 나름 재량껏 하시면 됩니다. 저는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부족해 보이지만서도 애들한테는 나름 좋은 사육장이 될 거고요. 마지막으로 여우까지 넣어서 이렇게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 간단하네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이 그릇입니다.
좀 씻어와야 되는데 중고예요. 자, 여러분들 이렇게 꾸몄습니다. 잔해는 좀 바꿨지만 우선 이렇게 했고요. 여기는 먹이 그릇 겸 물그릇으로 쓸 거고요. 사실 먹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친구들에게 딱 안성맞춤의 크기인 좀 소짜리의 귀뚜라미 그리고 포밀어물 준비했는데, 밀어물 줄 때는 먹이 그릇이 있어야 되고 귀뚜라미를 줄 때는 그냥 몇 마리씩 풀어놓기만 하면 스스로 사냥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건데요. 여러분들 이런 환경으로 꾸며줘도 충분히 사육이 가능하고, 제일 중요한 건 온도와 습도입니다. 지금 27도면 더 높은 편이고, 얘네 멕시코의 이제 푸에블란이라는 고지대의 숲에 살아가는 친구들이에요. 그래서 24도에서 26도 사이면 좋은데, 크레스트게코보다 좀 낮은 온도인 23도 정도가 제일 적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온도를 좀 낮춰줘야 되고요. 얘네들은 속도가 좀 높은 편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60에서 많게는 90%까지 유지를 해줘도 좋습니다. 자, 그래도 건조한 부분이 있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나무 위쪽은 최대한 건조하게 하고 이 바닥만 좀 습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.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제 아무리 그래도 파충류이기 때문에 더운 거는 안 돼서 핫스팟은 안 키고요. 지금 현재 여기 실내 온도가 24도 정도 됩니다. 지금 따뜻한 데 있던 온도계를 꺼내서 지금 온도가 높은데 24도에서 그다음 UVB 등을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씩 틀어주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다 꾸몄으니까 이 아가들 바로 투입해 보겠습니다. 안녕 얘들아, 나와봐라.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뭐 장지도 버뱀 같지만 나중에 엄청나게 이쁜 친구가 될 거고요. 얘네 수명은 대략 평균 15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너는 초록색이 아니라 에메랄드 빛이 되길, 넌 분무기 위로. 아, 여기로 들어가. 자, 이렇게 해서 사육장을 한번 꾸며봤습니다.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 멸종위기 동물 2급이기 때문에 꼭 서류를 소지해야만 사육이 가능하고요.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불법적인 개체, 서류가 없는 개체들은 서로 입분양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자, 이렇게 보다 보니 좀 이쁘지 않나요? 이 친구들만 봐서는 절대 용이 아닌데요, 말이 되나요 하는데, 바로 이 사진 보면은 이 친구는 혀가 너무 꼬이네. 이 친구도 아보르니아의 같은 종인데, 아보르니아 종 중에서 용 닮은 친구들 꽤나 많고, 진짜 잘 보면은 진짜 그렇게 생겼어요. 억지인가? 어쨌거나 제가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이 용 닮은 도마뱀, 이 거드테일 친구들 다음으로 그나마 좀 용의 형상을 닮지 않았나 싶네요. 저기 뒤에는 암컷, 아이 딥설리. 자, 이렇게 불을 끄고 은은하게 뭐 이런 식으로 관상용으로 하면서 사육을 해도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요. 이렇게 사육 세팅을 하게 되면 바닥재 같은 경우에도 청소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. 물그릇이 없을 때는 이렇게 물을 좀 맺혀주면은 애들이 먹어요. 물 너무 많이 묻었다. 너 얼굴 바람 방울이 어디 있는데? 우선 어제 하루 정도 이제 적응을 하고 왔는데 이 친구들이 밥을 먹으려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당한 크기의 먹이를, 얘 너무 크다,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빼야겠다. 너무 커. 너무 많이는 아니고 한 6마리 정도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 작은 친구들이 나름 또 도마뱀이라고 꿀떡꿀떡 잘 삼킵니다. 지금은 이런 문양이지만 몇 개월 뒤엔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. 오오오, 들어오자마자 먹으려는 이 적응력 보이시나요? 이 친구들이 성장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사육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. 저 작은 맹수가 나를 또 사냥하겠다고 저렇게 쳐다보는데, 멍 때리는 거였네. 어쨌거나 오늘은 이제 멕시코 남미의 이제 두 번째 용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. 좀 작은 친구들이어서 좀 실제 발색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, 제가 나중에 천천히 사육을 해서 성장 과정 조금씩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그럼 다음에 봐요. 안녕.